작가가 계신데요. 그 완성되면 저희가 이제 모시고 이게 도대체 어떤 작품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. 궁금해요. 다 악기 연주하시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.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두드리시니까. 건반 연주하시는 것 같아요. 피아노 치시는 거 아니시죠? 아닙니다. 네. 그리고 동작이 좀 더 크고 화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움직임이. 어쩌고 뭐 하시는 분이신지 손길이 아주 섬세하신데요. 뭐 하시는 분은 예술가십니다. 네. 작품 활동하고 계시고요. 아, 진짜 이거 감이 안 잡힙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진짜 바로 옆에서 들어보시면 이 소리까지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 미술 활동을 하시는 건데 음악 활동하시는 것처럼 들려요. 저 타닥탁탁탁탁 하는 이 타악기 소리가 들리거든요. 이제 완성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. 저는 보통 작품을 보면 아 이제 완성되겠구나. 아니 손길이 막 바빠지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춰서 아 작품이 완성됐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아 정말 저 사실 제가 좀 예술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네. 참 뭔가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떤 걸 만드신 건가요? 네, 이건 모르는 거에 컨셉이 있거든요. 네. 네,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. 좋은 작품을. 아,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나 네. 시청자분들이나 알면 이상한 거군요. 그렇죠. 저도 잘 몰라요. 근데 그럼 이런 대작품을 저희가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같이 만듭니다. 그런 영감을요? 네. 네네. 아, 근데 그 같이 만드는 방법이 뭘 칠해야 되나요? 네,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네, 어, 어떤 자, 거죠? 들어보세요. 아~ 네. 아, 지금 이걸 들어야 돼요? 자, 준비하시고. 네. 아이고. 자. 이 가루로 뭐를 어떻게? 자, 뿌립니다. 하나, 둘, 셋. 우와. 우와. 이야, 이게 정말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. 우와. 이런 큰 멋진 작품 선물해 주신 것도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. 저기 보면 KBS 40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. 저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더욱더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약속드립니다. 야, 정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긴 작품으로 KBS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저희 KBS는 여러분의 성원에 더 좋은 방송, 양질의 방송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분홍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봅니다. 청주 연결하죠. 이병철 리포터 전해주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청주입니다. 그대는 나에게 꽃바람, 내 마음 사로잡은 봄바람. 그런데요, 이렇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중북 영동군 공수마을 분들이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. 그것도 단체로 바람이 났다고 하는데요. 큰일 난 거죠. 그런데 큰 소리가 날 것 같은 이 마을에 오히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는데요.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바람이 분 걸까요? 자, 구수한 신바람 맞으러 중북 영동으로 함께 가시죠. 네. 네. 생긴 건 투박하지만 맛만큼은 우리네 입맛에 딱 맞는 전통 매주. 그런데 우리의 전통 매주가 변신을 했으니 충북 영동의 알갱이 매주를 소개합니다. 구수한 신바람이 불고 아니, 있다는 충북 영동군 매곡면. 어, 저분들한테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예, 잠깐만요. 예, 아니, 이 마을 분들을요. 예. 정말 바쁘게 한 매주가 있다는데 혹시 예. 그 매주가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? 우리 출근하는 길이에요. 아, 그쪽 출근하는 길이세요? 아, 그래요? 예. 아, 이 마을 분들을 바쁘게 하면 바쁘게 하는군요. 예. 마을 분들 여기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. 출근이요. 아니, 여기가 워낙 오르막길이라서 아니, 죽으리 뛰어왔어요. 그나저나, 이 마을을 그렇게 바쁘게 만든 매주가 있다고 하는데, 예. 그 매주가 혹시 어떤 매주예요? 예, 예, 예. 이 매주예요. 잠깐! 아니,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네모난 매주가 아니네요? 예, 아니죠. 이건 고정관념을 깨시고, 우리 마을에는 이 매주예요. 세상에! 여러분! 네모난 매주가 아니라, 이 매주래요! 이 매주! 오, 막 흘러내리네. 어, 진짜 엄청 작고 동글동글한 모양이네요. 그래서 이름도 알갱이 매주입니다. 아, 이름 참 정감 있게 잘 지었네요. 알갱이 그렇죠. 매주. 네, 알갱이 매주는 영동 매곡면에서 생산되는 100% 국산 콩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. 지하수로 잘 씻어낸 콩을 찜기에 넣고 약 3시간 정도 푹 삶아줍니다. 그런 다음 알갱이 매주가 만들어지는 숨은 비법, 바로 콩을 80% 정도